빠져나온 강원주 자신 있게 씁니다. 3에서 석점 프로 합니다. 강원주 과트미에게 쏘지 못합니다. 다시 뒤로 나온 볼 백지은 3에서 석점 오 클린샷 백지은 80%입니다. 김단디 발백을 직전 왼쪽으로 나옵니다. 과트미 수비책 스핀 모드 던집니다. 썬턴 요렇게 되면 송 선수 약간 자신감 찼죠. 그렇죠. 네. 신화는 5점 리드 23-18입니다. 과트미의 석점 과트미 석점 5개째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이렇게 3점 슛이 들어가게 되면 팀이 굉장히 신나게 농구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짧게 연결 뒤쪽으로 나옵니다. 던졌어요. 해결합니다. 하나은행 김단디 더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동점 혹은 역전의 찬스 백지은 선수가 보지 못했습니다. 속공 연결하지 못하는 하나은행 스크린 걸어주는 그레이 패스 연결 골밑 던집니다. 그레이 해결 그렇죠.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던집니다. 자 이번엔 짧았는데요. 여비마가 살려줄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김지영 인사이드 여비마 받았습니다. 포스터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백보드 이용합니다. 꼭 길게 해리슨이 받았습니다. 김지영 중앙으로 연결 빠진 공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던집니다. 역전입니다. 강희신 오늘 첫 득점 역전 득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김지영의 리바운드 중앙 연결 여유라 위치 좋아요. 해결합니다. 지금 김지영 선수가 중앙으로 찔러주는 이 패스가 한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염준 선수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 스피드에 약간 신한은행 선수들이 당황을 하고 있어요. 네. 김지영 또 다시 돌파. 김지영입니다. 자, 강하게 지금 스크린에 부딪혔던 김지영 선수고요. 자, 신한은행이 지금 득점에 루트가 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찬스 만들어줍니다. 박주영 해결. 아, 오늘 박주영 지금 이 엘보 지역에 던지는 이 점퍼는 김하루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강도 연결 박주영 또다시 던집니다. 오 박주영이에요. 12득점째 샷클락 6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잘 잡고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손튼 선수가 막을 때는 해리슨 리바운드 김단디. 자 이제 1분대 시간으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2쿼터 김아름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아름 옵니다. 강희슬 40-40 동점 볼 카운트 들어갔고요. 다시 가운데로 해결합니다. 지금도 하이로 플레이였지만 네. 어쨌든 야투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이지샷을 놓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3쿼터 시작과 김단디가 출발을 알립니다. 좀 마무리가 돼줘야 가운데 비어있어요. 그레이 속공 해결합니다. 가운데 넣어줍니다. 김단비의 수비 발 빼면서 던집니다. 그레이 성공. 아, 지금은 과트미 선수였군요. 분위기 찾아오고 있는 신한은행 바운드 패스 연결 그레이입니다. 아, 김단비 선수 벌어져 있네요. 강희슬 과트미 4배에서 석점 클린샷입니다. 그래도 이용해서 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 좋겠네요. 해리슨 쪽으로 갑니다. 목 붙이면서 던집니다. 해리슨 득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왔고요. 떨어지면서 스텝백 석점. 오 성공이에요. 뱅크샷으로 들어갑니다. 강희실이 던집니다. 어 들어갔네요. 지금도 스크린을 이용하면서 받는 이런 공격 필요하거든요. 아쉽습니다. 스핀 모브 넘어집니다. 그대로 주워서 해결하는 그레이입니다. 손수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지금 네. 눈 쪽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시야가 지금은 네. 약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벤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일라 손튼. 자 하나는 수비 따라갑니다. 김현주 걸렸나요? 석점 성공입니다. 김현주 도망가는 석점 두 개째. 김단비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리바운드 그레이인가요? 다시 살려주는 그레이입니다. 김현주 찬스 만들고 던집니다. 김현주 석점 3쿼터에만 3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강희슬 더 가까이 오는 과트미 턴어라 아웃 성공입니다. 베이비 훅 성공. 왼쪽 코트로 왔습니다. 하나은행 김단디 해리슨 강희슬 던집니다. 석점 성공이에요. 들어갑니다. 하나은행 공격입니다. 가운데 연결 그레이 맥도도 이용합니다. 그레이 득점. 그레이 선수가 플레이가 그레이가 다시 스크린 걸어주고요. 이번엔 직접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눈 부상도 있었던 소팀입니다. 김지영, 해리슨 가까이 갑니다. 성공. 실책이었습니다. 가운데 연결 곽주영 찬스입니다. 또다시 던지는 김현주. 김현주 선수는 오늘 강희슬 현재 지금 리그 4연패에 빠져 있는 하나은행 설치에게 성공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지현 강희슬의 석점 찬 짧았고요. 자리 잡았던 백지현 선수가 백지현의 자유투 74점에 올라갑니다.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하면서 넣어줍니다. 염윤아 76. 자, 자유투가 중요합니다. 염윤아 선수 두 개 자유투 모두 집어넣어줍니다. 자, 길게 염윤아 쪽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이반호 과트미. 자, 빠르게 가야죠. 하나은행 입장에선 정면 두 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블락입니다. 월민 과트미 두 점 받아칩니다. 자, 3점 석점 차예요. 역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염윤아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주영의 자유투 성공입니다. 여섯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과트미 시간이 좀 떨어지는데요. 많이 흘렀어요. 강희슬 철저히 체크해주고 있는 신한의 수비입니다. 김단비 더블팀에 막혔고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두 팀의 6라운드 맞대결 85대 81 승리를